저희는 오늘 담양에 갑니다. 해피엔딩이야. 무지개도 있어. 졸지 말라고. 무지개. 아이 at the end of the tunnel.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되게 일하다가 학교에서 일하다가 이제 거의 졸업식이 다가왔어. I see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베이비는 라이트가 보여.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여 지금. 오빠는 한번 봤잖아 빛이. 근데 또 터널에 들어갔어. 안 보여 안 보여. 여기까지롱 정한 알밤 휴게소. 먹어도 돼? 해물탕은 좀 가볍잖아. 탄수화물로 채워주고 가도 돼. 약간 누르고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근데 나는 막 닭꼬치 이런 거 먹기 싫어. 나 고기는 안 먹고 싶어. 나도. 난 떡꼬치나 떡솥떡. 주연이 핫도그 좋아하잖아 원래. 아니. 저런 차는 그냥 패스해버려야 돼. 어떻게 패스해? 4.7km 남았거든. 잘 보고 그냥 패스해버려야 돼. 말은 쉽지. 밟아버렸어 이게. 그렇지 잘한다 주현이. 잘만 하는데. 바이바이 엘맘 휴게소. 진짜 이 맛에 한국에 산다. 미국은 휴게소가 없어 길거리에. 미리 챙겨와야 돼. 나 얼마나 좋아 한국은 이렇게 미리 안 챙겨와도 다 있다는 게. 조심해 이런데 갑자기 반대에서 차가 올 수가 있으니. 잘해. 좋다. 여기 세일한다. 살래? 가습기에서 이렇게 철 냄새가 나지? 철? 우리 저번에 여기 오지 않았어? 똑같은데. 아,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저 델리 만주 알아. 오빠 브리또 같은 것도 있다. 또박이 호주 과자 공주 밤빵. 이게 뭐야? 테이프. 나는 저 쏙쏙 같은 거 먹어. 일로 와, 빨리. 주문할래, 주현아? 두 개? 통감자. 이거 맛있겠다. 떡볶이도 있어. 만두. 어디? 이거 아니야? 오등꼬치? 그러네. 오등꼬치 두 개 달라 그러자. 그래. 오등꼬치 두 개 주세요. 후라이드 꼬치도 하나 주세요. 후라이드 꼬치도 하나 주세요. 근데 나는 막 닭꼬치 이런 거 먹기 싫어. 나 고기는 안 먹고 싶어. 나도. 오등꼬치 두 개 주세요. 따뜻하나요? 따뜻하나요? 뭔 소리야. 더블샷 에스프레소 앤 크림 맛있다. 19km 있으면 탄천 휴게소예요. 우리 그거 먹고 갈까 주현아? 섰다. 어때? 해물탕을 먹잖아 이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먹어줘도 돼. 그치 약간 묵직하게 눌러놔야 돼. 탄수화물 같은 담양 도착! 떡갈비 동네 도착! 도착! 뭔지 알지? 오 예쁘다. 아까 찍었대. 맞아. 맛있어? 하루 있다 가면 좀 아쉽다. 다음에 좀 금요일쯤에 올릴까.
그럼 둘이 이렇게 똑같이 새로 봐. 정편해. 근데 나 맨날 저거하고 있다가 울고 있잖아. 아. 잘게 줘. 딸기를 주라. 이건 나중에 달아도 되잖아. 맞아. 그리고 짜는 거 아니지? 오, 굿. 네, 태화 씨 끼워줍니다. 2단계. 헤이, 나 배불러서 저녁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일부러 못 먹어나. 너무 배불러나. 진짜 많이 먹었잖아. 아까. 자, 마지막 한번 여기. 어. 아,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상관없어. 우리 따로 시작해도 돼. 아, 그래? 어, 여기 들어갈 데가 없지. 같은 빨간색이 없는데. 아, 이렇게 따로 놔둬도 돼? 어.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와요. 너무 예쁘죠? 음소거 해야겠다, 이거 영상. 아, 너무 예뻐. 크다. 보이시나요? 얄갱이? 고향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와, 이게 눈 쌓이는 거 봐. 아, 진짜. 와, 나 이렇게 큰 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주연아. 진짜 예쁘지? 우와, 엄청 크다. 진짜 예쁘다. 오늘 11시에 축구하는 날이에요. 나 지금 이마트 간식 사러 가는 중이야.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바깥 모습을 우리 목동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눈 알갱이가 엄청 크던데? 진짜 이만해 애들아.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보여줄게. 몸에 난 가봅시다. 어? 눈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쌓인 거 봐. 대박. 우와. 탈춤이야? 이게 좋잖아. 이거 뽀각 뽀각. 어, 근데 이거 오늘 이걸 맞으면서 운전하는 거는 좀 무섭더라, 그치? 근데 그렇게 안 춥다,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와, 경비 아저씨도 진짜 열일하셨네, 저기. 그쵸. 배설 작업도 하고 있던데. 우리 앞동만 치워줬네. 그러게. 여러분, 저희 방금 토트넘 경기 봤는데. 와, 진짜 많이 왔다. 계속 오지, 그리고 지금.